어쩜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파워플레이. 에아사슨, 잘 지켜보라고 했다. 어쩜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조무기를 좋아하는 저는 오늘 흉합의 시즌 오버라이드의 보조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을 하기 전에 강처 깃발에 관한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토큰 반납하기 전에 살라딘한테 받은 퀘스트를 마무리해 보았어요. 그 다음에야 토큰으로 새로운 샷건과 기관총 얻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천 토큰 반납한 다음에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작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량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무리 경량 프레임 보조무기입니다. 얻고 싶으면 이번 시즌 오버라이드 활동에 참가해야 합니다. 파밍하기가 쉬워요. 헬름에 있는 그림자 히토끼의 흉합의 판달 무기고 엔그램으로도 이 보조무기를 얻을 수 있고요. 스탯을 봅시다. 충격 43, 사거리 26, 안정성 46, 조작성 68, 제작성 속도 54, 분당 발사수 360, 탄창 15, 조준 지원 71, 그리고 판동 방향은 수직입니다. 이름 없는 가을과 비교해보니 스탯이 많이 비슷해요. 좋아요. 저는 이미 몇 번 언급했듯이 이름 없는 가을은 제가 제일 마음에 든 보조무기였습니다. 작별은 그 무기와 비슷한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아요. TTK가 어때요? 정밀 데미지는 45이고 몸샷 데미지는 31입니다. 정밀 TTK는 0.67초인데 헤드샷 3개와 몸샷 2개가 필요합니다. 몸샷 TTK는 1초인데 몸샷 7개가 필요하고요. 정밀 TTK를 위해 헤드샷만 필요하지 않아서 최고 TTK에 도달하는 것이 쉬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드는 발사수가 300인데 노드의 정밀 TTK는 0.60이에요. 하지만 헤드샷 4개가 필요해요. 그런 이유로 저는 작별 같은 경량 프레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사용하기가 쉽고 경량 프레임이어서 장착할 때 더 빠르게 이동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제가 영상에 쓰는 버전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소구경, 정밀 조준 탄약, 터널 시야, 자정 처치 탄창 그리고 조작성 걸작이 있어요. 거의 완벽해요. 사거리 걸작으로만 드랍됐다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번 어떤 특성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풀보어와 정밀 조준 탄약 조합은 사거리를 49로 시켜요. 망치 단조 강선은 훨씬 더 좋지만요. 보시다시피 사거리가 48이지만 다른 스탯 디버프가 없어요. 첫 번째 속성은 터널 시야, 가열, 사거리 확보 장치, 완전 자동 방아쇠 시스템, 연병 그리고 이동 표적이 있어요. 터널 시야, 이동 표적 아니면 완전 자동 방아쇠 시스템을 추천할 수 있어요. 저는 자동 방아쇠를 많이 좋아하지 않지만 많은 수호자들이 그 속성이 없는 보조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아요. 두 번째 속성은 광폭, 아드날린 중독자, 가차 없음, 타종 처치 탄창, 요동 그리고 치명적인 무기가 있어요. 선택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타종 처치 탄창이 제일 좋아요. 제가 제일 원하는 버전은 이렇습니다. 새로움 총열, 정밀 조준 탄약, 터널 시야, 다중 처치 탄창, 그리고 사거리 걸작이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스나이퍼와 함께 아니면 유탄 발사기와 함께 이런 보조무기를 쓰기가 편해요. 그리고 펀지는 이미 말했죠. 샷건에 관한 너프가 올 거래요. 그때는 보조무기들이 더 중요해질 수도요. 그래서 보조무기를 싫어하는 수화질들도 좋은 보조무기를 한두 개 파밍한 것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한테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작별이 어떤 특성으로 드랍받은지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조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강기대서 좋은 무기를 얻길 바라고 다음에 보세요.